되는데, 아, 이거 하면 이상하다. 평소에 하는 대로.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요, 다 잘립니다. 윤성이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, 저는 한동훈이가요, 정가 15번 만들어요, 저분이. 아,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한동훈이가 우리 집을 갔다가 몇 번 압수수색 할까 봐요. 감사합니다. 끌어내리자. 박사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. 그래서 돌아왔습니다. 근데 그 시찰단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인명도 모르고 이렇게 정보도 국민들에게 공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정보를 하나도 공개 안 하는 시찰단. 와, 깃발 대빵 크네. 윤석열이 이 기구에 광주 찬성한다는 걸 아닙니까? 심지어 국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핵무기를 괴담이라 말하며 괴멸스의 선동정치 주술 적폭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,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게 괴담입니다. 맞습니다. 국민 생명과 학교 안전에 안개 없는 이유를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수 강경 공모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. 국민 생명 안개 없는 국힘당은 해체하라. 해체하라! 퇴진만이 살 길이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퇴진하라. 네, 또 하나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어제 군사분께서 은경군 사령이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. 북한을 경멸하는 위험천만한 훈련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입니다. 남북이 처음으로 만나 15일 날까지 북한을 경멸하는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윤석열 정부 평화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전쟁과 윤석열 계속 있는 한 한반도 전쟁 위기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? 전쟁나면 모든 것이 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. 퇴진하라!